투데이 스몰캡입니다. 자, 오늘은 김상표 팀장 모시고 스몰캡의 투자 전략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예. 얼굴이 많이 타셨어요? 아, 예. 좀 탔습니다. 근데 입가가 안 탄 거 보니까 마스크는 네. 안 하고 다니시는 모양인데? 마스크도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아무튼 밖에 다니시니까 조심하시고요. 예. 예. 자, 스몰캡 요즘에 이제 온통 이제 관심들이 제약 바이오 쪽하고 5G 쪽하고 이제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, 예. 예. 일단 지난주 4월 2일자로 저희 팀에서 스몰캡 월보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. 매월 초에 이제 발간될 예정이니까요. 앞으로 좀 활용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시장이 급변동하는 한가운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실 만한 시기인데요. 일단 바이오 쪽으로 워낙 그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쪽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, 그리고 지금 대형주 위주로 시장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빠르게 올라왔는데 과연 중소형주 투자를 적극적으로 나서도 될 시점인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네. 해보겠습니다. 일단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해서 1분기만 거의 한 23조 원 넘는 큰 매수세가 있었고요. 그 상태에서 그 제약바이오,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수혜주 중심으로 해서 매기가 쏠렸었는데 진단키트 업체들이 상당히 좀 반응이 좋았었습니다. 그렇죠. 뭐 이제 그 대표적으로 시젠이 뭐 맞습니다. 예. 근데 확진자 수가 이제 점차 둔화는 언젠가 될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이제 치료제나 백신 개발하는 업체단으로 이제 매기는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워낙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글로벌 그 제약사들부터 해서 우리나라와 기존에 거래 관계가 있었던 회사들이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던 적도 있었는데요. 중요한 점은 정작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보는 게 상당히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기존에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승인을 받았던 그 약품들 위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임상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되겠지만 네.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 내에 그 뭐 코로나용 백신이 출시되기 좀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. 뭐 임상이라고 예. 하는 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. 예. 예. 그래서 백신이나 치료제 분야에 있어서 그 어떤 업체들이 그 가장 좀 선두주자이고 현실성 있고 실질적인 수혜가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만 이번 그 코로나19로 인한 바이오 관련 주들의 그 변동성 속에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요. 저희 팀에서도 좀 그 각별하게 좀 보고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 메이저 회사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라서 개별 종목단을 좀 추천드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도 면밀히 좀 이제 그 수혜주를 찾아서 이제 그 말씀드리는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고요. 네. 한마디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잘 골라야 되지만 그 대부분 허수가 많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동학 개미 운동 아니에요? 네, 맞습니다. 삼성전자만 산 게 아니고 스몰캡 쪽으로도 많이 들어간 네, 그런 상황이죠. 가장 이제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부분 중에 뭐 순매수 상위를 살펴보면 코스닥 레버리지 ETF 예, 정말 많이 샀습니다. 곱하기 예, 뭐 한마디로 그 삼성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이제 샀다라고 보셔도 되는데요. 개별 종목 단에서 투자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워낙 좀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러면 레버리지 ETF가 가장 좀 편안한 선택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판단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적중을 했습니다. 그래서 뭐 워낙 바닥 대비해서 그 전체 그 하락폭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60% 이상은 그 말아 올렸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. 그 지금 시점에서 뭐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 쪽도 어쨌든 시나리오를 통해서
그 주가 레벨을 그 가늠할 수밖에 없는 뭐 불확실성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좀 제시할 수 있는 투자 방안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그 패닉장에 대비를 어쨌든 해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는 그 급등했던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 내에서도 수혜가 확실한, 뭐 확실하다기보다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 작업이 필요하고요. 두 번째로는 IT 업종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주도주였던 거는 이제 뭐 주제하시는 사실이기 네. 때문에 그동안 그 정말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반등폭은 상대적으로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는 미약합니다. 그래서 그 지금 시점에 저가 매수가 그 가능하다면 적어도 그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서 아니면 오랜 기간 장기 그 우상향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정말 좀 사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핵심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가격대는 그 최하단을 이번에 수급 붕괴와 더불어서 보여준 거다 마찬가지다. 그래서 그 3월 19일 전후로 형성됐었던 지수나 혹은 주가 저점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. 그 부근에 어느 정도부터는 저가 매수에 들어가도 상당히 좀 유효성 있는 투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. 세 번째는 일단 언택트 관련된 수혜주. 네. 뭐 저희 하우스에서도 최근에 그 코로나 시대가 그 바꿔놓을 산업 지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리서치 역량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상태인데요. 앞으로 뭐 저희 그 리서치 센터에서도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결국에는 비대면 뭐 그 언택트 사회를 기반으로 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그 사이즈 자체로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. 그런 측면에서 이번 그 첫 월보에서도 관련된 수혜주들을 좀 여러 좀 실어놓은 측면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만약에 단계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무너진다면 그리고 그러면은 정말 유동성이 귀하 실물이기 그리고 수요단에서 충격이 동시에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현금 보유 비중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많고 재무 구조가 우량한 기업들에 대해서 미리 선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. 지금 이제 제가 들고 있는 요 그 리포트가 바로 이제 그 이 스몰캡 월보입니다. 예, 스몰캡 월보를 만들어내는 회사는 거의 없는 그래서 이게 키움증권이 거의 예, 뭐 유일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그 리포트 되고 이건 지금 이제 우리 홈페이지 다 올라와 있는 네, 다 올라와 있습니다. 예. 아무튼 예, 아주 어려운 장에 예, 또 저기 큰 일을 하시네요. 자, 예, 그 기왕 나오셨으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네네. 종목도 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. 아모그린텍 네. 이건 저기 그 뭐 하는 기업인지 좀 살펴볼까요? 네. 이번 월보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하이테크 기업들을 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. 정말 하이테크 기업입니다. 재무 구조나 실적에 상관없이 기술성 평가를 통해서 특례 상장을 했던 회사고요. 그 나노 기반의 그 소재 부품단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영역으로 그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 회사고 최근에 시장 조정과 더불어서 주가는 많이 빠졌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말 밸류에이션이 높았던 기업들 그리고 대신에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기업들에 대해서 그 분명히 그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로는 기회를 삼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회사에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나노 기반의 그 소재 부품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펼쳐져 있는데요. 그 부품단을 뭐 실물로 보시면요. 뭐 나노메탈이라든지 뭐 벤트, AMB 서브스트레이트 이런 약간 미래형 소재들이 있기도 하고요. 지금 전기차라든지 뭐 5G 스마트폰 그리고 5G 통신 장비 그리고 일반 IoT 기반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고출력을 원하든지 아니면은 변환 효율이 상당히 뛰어나야 그 제품 성능을 그 고르고 좀 뛰어나게 낼 수 있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나노 자성 소재 이런 그 회사들 위주로 그 제품들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그 나노 메탈 같은 경우에는요
고출력 자동차에서는 필이 그 배터리 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터 단에서 그 고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그 변환 효율도 높아야 되지만 방열 효율 또한 높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노메탈이라든지 그 나노 그 발열 소재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시장 규모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. 그 단기적으로는 이 회사의 그 가장 큰 먹거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재는 벤트라는 소재입니다. 벤트. 예. 예. 그 소위 이제 그 고어텍스라는 뭐 섬유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. 뭐 산업이라든지 군수라든지 일반 IT용으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소재인데요. 나노 멤브레인 그 소재를 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그 소재이고요. 주로 음향 부품에 쓰이기도 합니다. 기존에는 말씀드렸던 고어라는 회사가 100% 독점하고 있던 그 시장이었는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암호 그린텍이 국산화에 성공하고 이제는 중화권 탑티어 업체들을 포함해서 그 해외 시장까지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. 그래서 그 사운드는 통과를 시키고 그리고 수분은 그 통과를 막는 이런 이제 그 하이 퀄리티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그 블루투스 기반의 그 음향 그 디바이스 쪽으로도 이제 상당히 큰 마켓이 형성되고 있는데요. 그쪽으로 이제 좀 이제 매출 확대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그 지금 2분기 스마트폰 시장 상당히 좀 우려스러울 정도로 매 주간 단위로 오더가 상당히 좀 급감하고 있는 추세인데 중화권 쪽에서는 오히려 그 가장 처음 위기를 겪었던 탓인지 가동률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중화권 쪽으로 매출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 회사가 상당히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방어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. 그런 측면에서는 암호 그린텍이 신규 디바이스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벤트 소재 그 확대 그리고 중화권 쪽으로 수출 확대 이런 두 가지 그 안정적인 매출 발생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좀 하이테크이면서도 실적 측면에서 방어적일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